말씀하십시오. 아유, 제가 진짜 제가 아유, 알았어, 알았어. 제가 송구스럽습니다. 자자. 정말 내가 여기 자네하고 이게 이렇게 아유, 제가 눈물 날라고 앉아 있는 것도 예, 아유, 제가 이게 참 아유, 제가 죄송합니다. 제가 오히려 불러봤습니다. 저도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어떤 아빠로서의 어떤 무게, 압박감, 사명감, 내가 반성하는 어떤 그 마음이 막 교차되면서 거기서 그냥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. 나도 깜짝 놀랐지.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막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, 나한테.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눈물이 나오겠어? 안 나오지. 가서 난 좀 내려가서 채울 거 좀 채우고. 예, 그렇습니다. 단속하고. 와, 예. 아버지 마음에 담아놨던 예. 얘기를 하시니까. 그러니까. 예. 조심하십시오. 예. 여보, 아, 내가 우리 결혼할 때 그 장인어른 되게 어려우셨대더만. 여보,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, 이 사람아. 아, 참, 사람 진짜 그런. 여보세요, 내가 사람을 이렇게 부르자마자 안 돼. 내가 지금, 아, 진짜. 앞으로, 나 정말 더. 2000cc 이하차 탈 거고. 정말 나 진짜. 아, 갑자기. 구체적으로. 술 먹을 거 안 먹고. 먹을 거 안 먹고. 진짜 내가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어머니 요도부터 할 테니까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밖에서만 의리 지키고. 내 잘못했어. 아, 알았어. 아유. 아, 본인 너무 몰랐던 거에 대해서 책을. 진짜 상남자네요. 오래된 얘기니까 뭐 그랬으려니 할 수 있는데 네. 자기 몰랐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. 형수님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저도 사실. 지금까지 이야기를 계속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장인 어른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. 네, 결혼 얼마 전에 사실을 알았어요. 집이 그렇게 어렵게 됐다는 걸. 예. 그리고 저희 신랑도 성격에 다 이게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. 저 연애할 때도 절대 돈 안 쓰게 했어요. 절대 이 남자가 다 해야 되나 좀 그런 주인데 TV 한 대만 사가지고 와라.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. 아, 멋있다. 근데 저희 결혼식 이제 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 신랑이 말없이 가서 그걸 다 계산을 아이고.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빠도 좀 놀래시고 아유 이제 반반씩 하자 그런데도 아. 딸 주신 것만 해도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 전혀 그러지 마시라고. 네. 아니 저는 아까 네. 김서방님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싹 와요. 바깥에서만 의리 찾지 않고 이제 가정에서 의리 찾겠다고. 네. 이제 나들어간 지가 철이 들은 것 같네요. 예. 그러면 이사방님은 철이 드셨나요? 네? 패스? 패스 또 패스? 본인 얘기만 하면 이렇게 네? 난감해 하시니까. 아유, 더 훨씬 훈훈해진 것 같네요. 오늘 애썼어. 아유, 저는 예. 당신이 어디 더 잘하고 그래. 16년 만에 처음 와가지고. 안 했던 거 해보고. 편히 주무십시오. 아. 16년 됐나 우리가 16년. 봐서 아, 네. 아이고 16년 아. 편하게 편안하게 자 이제 예 장모님 예예 예. 아 이제 안 돼 안타네 계속 마세요 계속 아, 여기를 은근히 좋아하신 거 계속 터치하신 거 근육은 제가 오줌 이렇게 땀타네 네, 근육은 제가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81세네 아 무슨 아니 가게도 그렇게 잘 볼 수가 없어 주무십시오 집안 분위기가 한편으로 좋아졌어요. 혼자 가 있으면 좀 이렇게 사위들이 서먹서먹할 것 같아요.
그 맛이에요. 보는 맛이.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 거. 고생 들어갔나? 진짜 성숙성하고 집사람 있는 것도 몰라도. 아까 얘기할 때 있잖아. 우리 어려웠을 때.